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열린 울산 포럼에서 계열사 전체로 봤을 때 앞으로 울산 지역에 예정된 투자 계획만 8조 원이라고 밝혔습니다. 최 회장은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감축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생태계 보호를 위해 플라스틱은 앞으로 100% 재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SK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 지오센트릭은 울산 공장 안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합단지인 울산 ARC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